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가. 저는 평생 주님을 믿어오면서 도대체 믿는 것이 뭔가,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걸 깊이 생각을 해봐요. 살아오다 보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접하고 또 이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 이 어떻게 하면 진리를 좀 더 깨달을까? 이래가지고 나도 한때는 그럼 누가 말씀을 잘 전한다 이래가지고 그 길을 찾아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몇 시간 받아 적고 말이지. 그런 적이 많아요. 그리고 또 여기는 진리만 가르친다 이래가지고 그 교회를 생명처럼 생각하고 다른 교회는 다 이단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이 말씀에 빠져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이제 뭐 요즘도 여러분들이 뭐 많은 이런 성경 모임과 또 성경을 배우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많이 배워야 되지만은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요즘 와서 이제 내가 나이 들어가니까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배웠던 그 많은 성경적 지식이 도대체 이게 과연 내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아는 사람, 그리고 진리를 추구해서 나름대로 진리를 많이 깨달았다는 사람과 무지해서 제대로 성경을 깊이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차이점이 뭔가? 요즘 와서 내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요. 도대체 무엇이 나를 믿는 것인가?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전가하고 있느냐? 이 성경 66권 얼마나 많아? 나는 죽을 때까지도 이 성경의 내용을 다 알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또 다시 읽으면 또 새로워요. 내가 이거 언제 봤던가? 수도 없이 봤는데도 또 새로워. 내가 시편을 우리 집에 가정예배 보면 늘 시편을 아침마다 보고 하는데 수도 없이 봤는데 요새 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었나? 또 새로운 거야 항상. 여러분 잘들 알아야 돼. 예수 믿는 게 뭔가. 나는 이제 평생 예수 믿은 결론을 내 나름대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 너희들 이 계명대로 살아라. 십계명. 여러분이 알다시피 십계명은 첫째에서 넷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전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부터 열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모를 공격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뭐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게 뭐냐면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그러면서 두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37절 38절 말씀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계명, 세 계명.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commandment. Greatest commandment. 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또 말하자. The second is like it. 둘째 계명은 이러하니.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는 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 이것이 계명이요 법이요 율법의 완성이다. 이거 두 개만 지키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이 두 가지를 행하는 거란 말이야. 일생 동안.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뭐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뭐 금식을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 소리야.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 삶 속에 정말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 이 거짓이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성경을 뭐 달달달달 다 외우고 말씀을 그냥 다 외운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행함이 없으면 다 거짓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믿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가? 내가 요즘 와서 이걸 깊이 깊이 생각을 해요. 이제 내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지시게 해드리는 삶일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인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인가?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깨닫고 암송하는 것인가? 천만의 이성이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이제부터. 저는 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독교가 아니다. 이름만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 기독교가 아니다. 교회라고 이름 붙였다 그게 교회냐? 내가 보고 깨닫는 성경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 과연 오늘날 이게 기독교라고 해서 이게 기독교냐 이 소리야. 요새 뭐 이단 이단 해가지고 뭐 신천지가 어떻고 구원파가 어떻고 뭐 뭐가 어떻고 막 정죄하고 난리치지만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거는 정통교단에 이단이 더 많다는 거야. 차라리 구원파니 신천지니 이런 거는 겁낼 게 없어. 왜? 이단인지 아니까. 버젓이 장로교 통합 합동 정통교단인데 들어가 보면 이게 다 이단이란 말이지. 왜? 이단이 뭐야? 하나님 뜻대로 안 가르치고 그대로 안 살면 이단이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지. 자, 첫째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야.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With all our heart, with all our soul, with all our mind.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내 혼을 다해서 이 soul이라는 혼이란 말이야.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죠. 그저 뭐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야 된대. 하나님도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물질을 버는 것도,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이다. 그러면 이 두 계명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제대로 안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의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줘.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 물론 자 제일 중요한 것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일단은 제일 큰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성경은 여러 방면으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건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 두 가지란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근데 이제 이웃을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잖아.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클리어하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등한시되어 있어.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일생 동안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다면 어떤 사람 되는지 알아? 그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야. 바리새인이 되는 거야. 한 곳에 치우쳤어. 하나만 한다면 이거는 바리새인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지. 성경에도 나와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야. 그걸 지켜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그 가장 구체적인 예로 성경은 우리에게 구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제해라. 지난 시간에도 내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구제해라. 가난한 자를 돌보아라. 가난한 자에게 공의를 행해라. 끝없이 끝없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끝없이 들려주는 말씀이 내 이웃을 도우라는 거예요. 몸으로 돕고 또 물질로 돕고 마음으로 돕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는 뭐 인간은 할 수가 없겠지, 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는 말씀인데, 내가 볼 때는 근처에 가지를 않았어요. 근처에 가지를 않았어요. 정말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게 생활화 되지 않으면 나는 이 다 헌민너그라는 생각이 들어. 평생 성경 공부하러 쫓아다니고 평생 뭐 기도원에 쫓아다니면서도 이웃을 향해서 하나도 성김이 없으면 이거는 거짓이란 말이야. 이건 믿음이 아니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 혼자 믿는 거지.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 이게 너무너무 팽배해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요즘 와서 내가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자, OECD 국가, OECD는 그래도, 세계에서 그래도 선진화된 나라를 이야기해. OECD 국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1위란 말이에요. 자살률이 1위에요. 근데 특별히 거기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65세 이상 되는 사람의 자살률이 OECD 국가의 평균의 거의 8배인거든. 너무 많이 자살하고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자살하고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굶고 지내는지 몰라. 우리가 이제 결식아동, 결식아동 하는데 결식아동도 엄청나게 많지만은 이 결식 노인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나는 우리나라가 과연 잘 사는 나라인가? 이 나라는 왜 이 나라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선진국인가? 그러면 이 나라는 뭐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 내가 배고프면 가서 뭐 워크앤인컴 가서 먹을 거 달라 그러면 다 챙겨줘요. 집세 못 낸다 그러면 집세도 내주고. 이게 더불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가 너무나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 있는 놈들은 뭐 끝없이 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지금 요새 계속 길거리에 노인들 해서 시리즈로 나오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하루 종일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폐지를 주워가지고 그걸 하루 종일 할머니가 니 아까에 실어서 갖다 주고 돈 2천원, 돈 3천원 받아. 그걸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길거리에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얼마 안 되면 다 할머니 돼요. 그렇게 길지 않아. 너희들은 남의 세계 같지? 내가 그랬어. 너희 때. 진짜 엊그제 같아. 믿어지지 않아. 이제 내 나이 돼봐. 그 말이 거짓말인가? 나에게 닥친 문제들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해라. 이게 단 네 일이다. 내 이웃이 당하는 이 모든 아픔이 바로 너가 당할 일이나 마찬가지야. 너 일이다. 똑같은 것이다. 한 곳에서는 굶어 죽어가는데 한국에 한번 보라. 한 곳에서는
너무 퍼먹어가지고 이거 다이어트 하느라고 말이지. 어? 땀을 빼고 막 오만 짓을 다 제끼고 얼마나 이게 불공평하냐 말이야. 충격적인 건 뭐냐면 유엔 통계에 의하면 지금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 기아 상태에서 60억 인구 중에 27.2% 16억 2천만 명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 하루에 4만 명의 어린아이가 굶어서 죽는다. 하루에 4만 명의 어린아이. 너 믿어지냐? 4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성경이 왜 이렇게 주님께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 고아와 과부들, 구제하라. 내가 그 산상순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그 당시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세 가지,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생활화되어야 되는 세 가지,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첫째가 구제고, 둘째가 기도고, 셋째가 금식이고. 이건 반드시 생활화해야 된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 4만 명의 어린아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 그리고 이 빈곤 인구의 61.6%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에 다 모여있단 말이야. 응? 믿음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 마음속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그 이웃의 아픔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냐. 과연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외치고 난리쳐도 내 이웃의 배고픔의 아픔을 함께 느끼지 못하니까 위선이고 거짓이고 외식이. 다 거짓이란 말이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저는 뭐 제가 목회자지만은 사실 제 삶이 참 부끄러워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이 어느 목사님, 내 기억에 나는 목사님 이런 분들 생각을 하니까 그 어느 목사님 보니까 집에 이렇게 교인들이 뭘 선물을 가져오면 혹시나 그 사고 난 누가 가족이 볼까봐 문에서 받아가지고 바로 도망을 쳐. 바로 받는 즉시 들고 그냥 가난한 교인들에게 이웃에게 갖다 주고. 그리고 날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는 이런, 또 오죽하면 이 병들어 폐병 걸려 죽은 사람이 이렇게 염을 하고 왔더니 그 사모님 집에 못 들어오게 쫓아냈다고 하면 병균 오른다고만 그러면서 목회하시는 내가 그런 목사님을 봤어요. 근데 참 요새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 내가 왜 그러냐면 여기 목회할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들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아? 무슨 차 타는지, 누가 무슨 차 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 타고 어떻게 하면 정말 이 교인을 전도할 때에 어떻게 하면 저 지옥 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가할까? 이런 간절함으로 전도하는 목회자 보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시켰어? 좀 대접받고 좀 내 권위를 세우고 말이지.
대표적인 게 무슨 총회장 무슨 선거하고 할 때, 어? 30억을 뿌린대잖아, 30억. 어? 그리고 서로 총회장 하겠다고 맥살 잡고 말이지. 어?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똥바가지를 갖다가 막 퍼붓고 서로 말이지. 어? 그래서 이게 오늘날, 어? 목회자들의 모습이에요. 어?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일생을 예수 믿어도 헛믿는 것이 아닐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경건의 흉내가 아니란 말이죠.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란 말이야. 이건 믿음이 아니다. 내가 거듭 이야기하잖아. 믿음이 뭐냐?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듯이, 성경은 뭐냐? 로마서, 갈라디아서 핵심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야, 믿음으로. 이신덕이라고 하죠. 한자로 이신덕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야고보에서는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게 무슨 믿음이냐. 내가 그러잖아. 결국은 똑같은 말씀이다. 로마스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반드시 수반된단 말이지. 반드시 행함이 나오게 돼 있어. 물에다가 잉크, 파란 잉크 쏟아보면 파란 물 나오듯이.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내 삶이 바뀌는 거야. 내 삶 속에 행함이 따라 나온단 말이지.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은 하나도 변함이 없으면 요건 거짓이고, 외식이고. 가짜 믿음이다. 내 형제들의 배고픔을 보면서 내 마음에 아픔이 없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잘 들어.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야. 냉수 한 그릇. 성경에는, 영어에는 even이라고 돼 있어. even. 냉수 한 그릇조차. 이 모논이라고 하는데, 이 영어로 말하면 only. 오직 냉수 한 그릇만 주어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성경 왜 이걸 이야기하는지 알아? 지금 우리에게는 냉수 한 그릇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무슨 상이 되겠어? 그러나 이 냉수 한 그릇의 가치도 안 되는 그 냉수 한 그릇만은 그것이 없어서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이 세계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냉수 한 그릇 그것이 없어서 절망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깔려 있다는 것.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 왜 이 땅에 냉수 한 그릇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냐? 어느 날 한 사람이 랍비 야카비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만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신다면
어째서 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습니까? 어? 이 아카바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게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할 기회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항상 우리 곁에 있게 하셨다. 응? 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그러잖아. 선을 행하라. 어? 끝없이 끝없이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응?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의 모든 양식으로 전 세계인이 먹고도 차고 넘쳐. 차고 넘치단 말이야. 지금 여러 나라에서는 이 양식을 비축을 했는데 관리가 안 돼가지고 바다에다 다 빠뜨려.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러고 있어. 너희 모르지? 우리나라에서도 잉여 농산물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어. 이걸 관리하는 비용이 1년에 뭐 수천억이 드니까 갖다 버리는 거야, 바다에. 북한에 절대 안 줘. 김정은이 고놈 때문에 안 준단 말이지. 갖다 버려. 전 세계에 이 비축된 양식을 바다에다 갖다 버리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죠. 지금 지구에 있는 양식을 가지고 50년까지 충분히 먹고도 남는데 전 세계인이 매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야? 60억이지. 요새 좀 늘어가지고 얼마 됐어? 어? 70억 됐나? 최근에. 지금 매년 110억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이 나온다는 거야. 어? 그런데 나눠 가지지를 않아. 어? 있는 놈들은 차고 넘쳐. 어? 뭐 우리나라 우리 주위에 봐도 변하잖아. 부자들은 뭐 차고 넘치지. 어? 창고에 차고 넘쳐. 은행에 차고 넘쳐. 근데 안 나눈단 말이야. 어? 절대로 한쪽에서는 죽어가고 한쪽에는 없어서 죽어가는데 한쪽에는 찜질방에서 한국에 찜질방이 얼마나 많아. 뭐 그건 뭐 때문에 있는 거야. 다 이 너무 쪄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땀 찔찔 흘리면서 살 빼려고 다 거기 가서 있는 거 아니야. 한쪽에서 굶고 한쪽에서는 잉여 농산물로 골치를 앓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의 악함으로 이런 아픔이 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나누기는 커녕 아흔아홉 마리 양을 가진 자가 한 마리 가진 자의 것을 빼앗는 그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이 악함을 말로 할 수가 없어. 지금 내가 한국에 가서 보면서 정말 우리 민족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 특히 내가 지난번에 한국에 있으면서 탈북자 아이들에게 가서 같이 집회도 하고 또 그 아이들 맛있는 식사도 사주고 이렇게 왔는데 그 지금 제일 불쌍한 게 뭐냐면 이 내가 지금 여기도 그 탈북자 북한에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있어. 맨날 거기에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가져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도 참 아름다운 일인데 난 자꾸 이제 그렇게 레커멘드를 해. 이제 한때는 내가 이제 그분 사역에 이렇게 많이 후원을 하다가 요새는 안 해요. 안 하면서 내가 그래. 왜 지금 당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북한 이 탈북자가 남한에 지금 수만 명이 있는데 내가 요번에 가서 보고 너무 충격적인 게 뭐냐면 두 명 중에 한 명이 자살을 생각하고 방송에는 보니까 뭐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두 명 중에 한 명이 자살하려고. 너희들 생각해봐. 너희들은 부모도 있고 너희들은 남한 사람이고 남한에서 학교도 나오는데 너희 직장 구하기 쉬워? 하늘에 별 따기잖아.
내가 어저께인가 보니까 뉴스에 나오대. 청년들 구인난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기업에서 일반 기업에서 100명을 뽑으면 거기서 3명이 합격한 대. 3명. 100명을 100명이 지원하면 3명만 합격이 된다. 그러니까 3%밖에 합격이 안 되는 거야. 일반 직장이. 그런데 이 북한 아이들이 남한에 와서 어떻게 정착을 하겠어. 그전에는 그래도 처음에 넘어오면 3천만 원씩 줬대요. 그런데 줬는데 그게 부작용이 크다고 말이지. 한꺼번에 돈 다 써버리고 또 사기당하고 이런다고 돈은 안 줘 이제. 안 주고 몇 년 동안 100만 원씩 뭐 이렇게 지어주고 3년인지 끝나면 딱 끊어버려 안 줘요.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취직시켜주지도 않아. 그래야 너희들은 우리들은 잘 모르는데 실제로 남한에서 자살하는 탈북자가 굉장히 많다. 굉장히. 생명을 걸고 남한에 가면 그래도 내가 자유롭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 소원 하나 가지고 남한에 와서 자살하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 이 북한 내 도로 월북하는 다시 돌아가는 탈북자들이 얼마 많은지 알아. 돌아가는 거야. 차라리 내 조국에 가서 무시한 당하고 굶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야. 너무너무 불쌍. 한국에 가보면 글씨 가동들도 너무 많고 노인들 돈 500원을 넣기 위해서 몇 시간을 전철을 타고 가서 줄을 서가지고 돈 500원 받으려고만. 그리고 굶어 죽어간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정말 이 이웃을 돕지 않는다면 이건 곧 무슨 문제냐면 사랑의 문제야. 사랑이 없다는 거야. 사랑이 있으면 이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예요.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거는 빵 한 조각이. 그 빵 없이는 어떤 것으로도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빵을 주는 게 아니야. 사랑을 주는 거란 말이야. 빵 속에 담긴 사랑이 그 사람을 살린다. 그래서 나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평생 살아가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을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가 구제. 여러분 구제가 생활화되지 않으면 일평생 헛믿는 거란 말이지. 뭐가 진리니 뭐가 옳으니 뭐가 성경 가지고 그냥 변론하고 잡닥하지 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적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야. 행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거. 내 이웃에게 이 사랑을 나누는 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야. 전체 가르침이에요. 성경 좀 내용 모르면 어때? 다윗의 아들이 누군지 좀 모르면 어때?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성경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말 핵심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사랑으로 실천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에요.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뭐야? 내 몸을 들여서 희생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지네들끼리 선표 치고 장구 치고 뭐 그거 하는 게 한국 교회 모습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시편 41편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생각해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재난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가난한 자를 생각해 주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젊었을 때부터 정말 이 가난한 자를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게 아주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돼야 돼. 우리도 뉴질랜드에 있지만은 어떻게든 좀 이웃과 나누려고 나름대로 참 많이 애를 쓰기 쓰는데 뭐 부족한 게 너무 많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요번 기수에 해당은 안 되지만은 뭐 12월에 오는 우리 기수들은 또 양로원에 가서 또 노인들 위해서 섬기기도 하고 또 뭐 바누아투에 가서 또 이렇게 뭐 빵을 나누기도 하고 뭐 아주 그건 단편적이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섬겨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요즘 와서 내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 내가 이제 이 사역을 제 20년째 하고 있잖아. 20년째 하면서 그동안 참 열매도 많았지 많은 중국 아이들이 여기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뭐 했는데 요즘 와서는 조금 이 사역이 갈수록 좀 힘들어진다는 거. 나도 많이 지치고 또 일단은 뭐냐면 이 중국 아이들도 예전에는 우리가 85% 정도 우리 학교에 온 아이들이 예수 믿고 변화됐다. 너무너무 열매가 많았어. 근데 지금 열매가 없어. 기껏 많아봐야 20%.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이제 열매도 별로 없고. 또 그보다도 이제 시대가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요즘 오는 우리 MEC 장학생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또 예전엔 너희들 선조하고는 조금 달라. 계속해서 이 믿음의 강도도 좀 달라지고 그러니까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갈수록 이게 많이 힘들어지고 그래요. 예전에는 너희들 여기 간사 뽑는다 그러면 몇 개월 전부터 막 금식기도 하고 난리 났어. 어떻게든 저 간사 좀 남게 해달라고 막 얼마나 기도하고 그거 뽑히려고. 근데 요새 간사하래도 잘 안 해. 간사 이러고 그냥 잘 안 하려고 그래. 참 시대가 많이 바뀌어지고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생각을 참 많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사역을 하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이제 이 사역을 그만두면 내가 이 선교지에 가서 이 좀 어려운 민족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한동안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내가 요새는 그보다 더 시급한 게 우리 민족을 도와야겠다. 사실 우리가 바누아투 선교를 많이 했잖아. 가서 맨날 살 갖다 주고 했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 바누아투보다 우리 한국이 더 문제야. 왜냐면 바누아투는 한때는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바누아투였어. 우리가 위로하러 갈 게 아니라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돼. 걔들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왜 행복한가 했더니 진짜 걔들 걱정이 별로 없어요. 아무도 없어도 그냥 맨날 그냥 아무 걱정이 없어. 그 이유를 내가 알겠더라고. 걱정할 게 없는 거야. 뭐 첫째로 추위가 없어. 추위가 그 더우니까 뭐 아무 데서나 자면 돼. 집 없으면 아무 데서나 자면 돼. 그리고 가는 데마다 과일 열매가 있어. 과일 열매. 또 희한한 열매가 있어. 뭔 열매인지 알아? 빵나무라는 게 있어. 빵나무. 와 진짜 웃기다. 빵이 달렸어 나무에. 그걸 따가지고 구워 먹으면 빵이야. 빵. 빵나무. 지척에. 그래가지고 나는 바누아투에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 못 들어봤어. 굶어 죽지는 않더라고. 밥을 못 먹어 그렇지. 밥이 먹고 싶어 그렇지. 뭐 굶어 죽은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추우면 얼어주고 어디 가서 살겠어? 너. 겨울에는 얼마나 얼어죽는 사람 많은지 알아? 지하도에 가봐라. 노숙자들 밤에 얼어죽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다가 땀 먹을 과일 나온 거 어디 있어? 너 서울 시내 다 뒤져봐라. 먹을 거 있나? 그런 빵 나무가 없는 대신에 뭐 저기 뭐 있긴 있더라 보니까 백화점에 시시코너. 거기 한 바퀴 도니까 뭐. 그래도 좀 조금 여기는 되는 것 같아. 나도 가끔 돌거든. 나도 한국 가면 조금씩 돌아요. 우리 집사람이 나하고 안 다니려고 그래. 너무 창피하다. 그냥 먹는 것만 보면 가서 그냥 주스 먹으려고 그래. 공짜니까 먹어야지. 응? 어쨌든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요새 내 마음에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해. 이 사역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허락하실지 몰라도 이걸 이제 방향을 바꾸면 야, 한국 가서 이 노숙자들 또 이 독거노인들 밥 퍼주는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 밥을 좀 먹이는 무료급식 하나 막 이런 걸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참 들어요. 왜? 그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밥 한 그릇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어쨌든 간 그리스도인들은 구제하고 베풀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게 생활화 돼야 돼. 아, 난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 내 먹을 거 쪼개고 애껴가지고 어떻게든 하란 말이야. 어떻게든 한번 해봐. 어떤 일이 일어나.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의 씨앗이 된단 말이죠. 구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몰라. 이거는 체험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어려움 중에 나누다 보면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열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가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너? 사람이 이렇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마음속에 허기 가져. 허기. 내가 1억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 1억 가져봐. 10억 가지고 싶어 미쳐. 10억 가지면 20억 가지고 싶고 20억 가지면 100억 가지고 싶고 죽을 때까지 그 욕심에 끝이 없단 말이지. 항상 배고픔을 느껴. 항상 공포감을 느껴. 재벌한테 가서 당신 부자냐고 물어봐. 얼마나 자기 가난한지 몰라 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누다 보면 얼마나 풍족해지는지 몰라. 마음이 얼마나 풍족한지 몰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나누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 차고 넘치게 계속 부어주신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가 있어. 록펠러. 이 록펠러는 이미 43살의 세계적인 부호가 된 거예요. 세계적인 부호가 됐는데 그는 오로지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어. 벌어모으는 거. 그래서 이게 록펠러가, 우리는 이제 록펠러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 있는데 실제로 록펠러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 루스벨트 대통령인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 록펠러가 나중에 세계적으로 제일 자수 사업을 많이 한 사람인데 아무리 록펠러가 자선 사업을 해도 그가 뿌린 악을, 악의 죄값은 치를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이 사람이 악을 행한 거야. 왜 그러냐면 젊을 때 돈 버는 게 혈안이 돼가지고 사람을 착취하고 죽어가는 것도 겨루지 않고 끌어모으는 데만 혈안이 됐어. 그래가지고 40대에 세계적인 부호가 됐는데
몸이 점점 아프기 시작해요. 몸에는 피부병이 떠나지 않고 머리는 빠지기 시작하고 불안과 공포 때문에 밤낮으로 경호원을 둬서 자신을 지키게 하고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더 불행한 것은 먹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식사는 비스켓 몇 조각과 물 한 모금이 끝이야. 그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앞으로 잘 살면 5년 정도 살 것 같다. 5년 정도 살면 인생 끝난다니까.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존경하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자문을 구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동안 돈 버느라고 잠 못 자고 피곤하며 숱한 스트레스 정신과 육체가 다 쇠약해졌는데 이제부터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이상 돈 버는데 집착하지 말고 좀 남을 위해서 한번 다 서면서 한번 인생을 정리해라 조언을 해줬어. 그 말을 듣고 그는 생각이 바뀌어서 자기 가진 재산을 가지고 고아원 짓고 양로원 짓고 대학을 세우고 불쌍한 자들을 위한 병원도 세우고 자선단체 설립하고 막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일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쁨을 느끼기 시작한 거야. 남을 도우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삶에 기쁨을 느끼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5년 안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는 98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건강하게 살았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무한 경쟁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다 병으로 죽는 거야. 그런데 스트레스가 왜 오냐?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와요. 고혈압, 당뇨, 신경암, 가진 질병들을 갖고 있는데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 콜레스테롤 이건데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피를 맑게 하려고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아무리 운동을 해도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25% 이상 못 낮춘다. 운동해가지고 죽도록 운동해도 25%. 그러나 마음이 즐거워지면 콜레스테롤을 75%까지 낮춘다. 이 평안, 이 기쁨, 이 선한 일을 하면서는 그 기쁨 속에서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실제로 브라운이란 박사가 실제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했어요. 남을 돕지 않는 사람과 남을 돕는 사람의 수명을 따져봤더니 전혀 남을 안 돕는 사람이 일찍 죽을 가능성이 두 배나 높대. 두 배. 그러니까 구제나 빨리 간다 이 소리야. 빨리 가고 싶으면 지 혼자 실컷 먹고 살다 가라 이 소리야. 424명의 장수한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는데 무려 75% 이상 남을 도와준 것을 기쁨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다. 장수의 비결이 뭐냐? 남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언에 보면 자선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거나 우리를 하나님과 더 닮은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은 없다. 야, 아주 귀한 말이야. 자선하는 거, 구제하고 남을 돕는 거 이거보다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게 없다. 하나님과 닮기 위해서는 자선하고 살아야 된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잠언 10장 24절 이하에 보면 허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것이다. 남을 돕다 보면 결국은 그게 나를 돕는 거예요. 나를 부요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 넘는데 누구 이름을 하냐?
내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었을 때 결단코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단 말이야. 여러분 구제하는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오. 백배, 천배, 일억배, 십억배 다 갚아주시오. 이 땅에서 풍족하고 윤택해지려면 구제하란 말이야. 세상에는 남의 것 뺏으면서 살다가는 뺏기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더불어 살면서 나눠주면서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베풀고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걸 가르쳐줘요. 제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절대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내 이웃을 위해서 집 팔아서 다 줘. 그렇게 무리한 걸 말씀하시지 않아. 우리의 믿음을 아시니까. 뭘 이야기하시냐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라. 근데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냉수 한 그릇의 가치도 내 이웃을 위해서 내놓지 않는 인간이 너무 많다는 거야. 우리 형제들이 굶고 있는 동안 절대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없단 말이야. 베푸는 마음, 더불어 사는 생활, 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어.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야. 사랑으로 주고 베풀고 함께 그 고통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상이 바로 컴패션이에요. 컴패션. 예수님의 사랑 컴패션이다. 이게 한국말로 하면 이제 성경에는 긍휼이 여겼다. 긍휼. 그래서 이게 컴패션, 긍휼이 무슨 뜻인가? 한글 사전인가 어디를 봤더니 긍휼 이렇게 났어. 사랑보다 더 큰 그 무엇. 사랑보다 더 큰 그 무엇이 긍휼이다. 이렇게 돼 있어. 컴패션.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 죄인들을 보시면서 항상 하신 말이 계셔. 그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겼다는 긍휼히. 그래서 이 긍휼은 영어로 컴패션이야. 컴패션. C-O-M-P-A-S-S-I-O-N. 컴패션. 자, 그래서 이 C-O-M은 영어의 적두어란 말이야. C-O-M. C-O-M은 뭐냐면 위드라는 뜻이야. 전치사 위드. 잘 들어. 그런 거 처음 들어보지. 잘 들어. 그래서 C-O-M이 붙으면 함께 한다는 뜻이야. 항상. 그래서 너희들 통할 때, 전할 때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둘이가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커뮤니케이션. 이 C-O-M이 붙으면 위드란 말이야. 함께 한다는 뜻이야. 접두어. 패션이 뭐야? 패션. 패션. 아름답게 멋있게 갖고 입은 게 패션이냐? 그거는 FA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패션은 PA로 시작하는 거예요. PASSIO예요. 그 패션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거는 뭐냐면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환, 고통. 컴패션이 뭐냐? 내 이웃의 아픔을, 내 형제의 아픔을 함께 한다는 뜻이야. 컴패션. 예수님은 긍휼함을 가지셨다. 죄인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뭐냐면 죄인의 고통을 같이 하신 거예요. 병든 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다. 병든 자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빌립보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게 뭐냐? 긍휼한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 긍휼한 마음.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바르게 믿음 생활하려면 내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 하는 거야. 그거 외에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 이 소리.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을 거다.
내가 믿는 건 다 거짓이단 말이야. 외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유언을 했어요.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거창한 장례식을 상가해 주세요. 그리고 긴 찬사도 상가하시오. 또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도 말하지 마세요. 나의 학벌도 그 어떤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 갔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서 살다가 갔다고 말해주시, 내 생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다가 갔다고, 무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갔다고 말해주기를 나는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래, 너 가난한 자들 위해서 섬기다 왔구나. 그게 다 내한테 한 것이다. 마태복음에 나오잖아. 소자에게,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에게 한 것이다. 전남 광주 지방에 오래전에 그 복음을 전했던, 초창기에 복음을 전했던 포사이드라는 어려 선교사가 한 분 계세요. 이분은 별명이 작은 예수야. 어느 날 그가 이 영산포에서 광주로 나귀를 타고 가다가 길에서 누굴 만나냐면 문둥 병자를 만나요. 그래서 산모퉁이에서 웅크린 채 벌벌 떨며 죽어가는 이 문둥 병자를 보고는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나귀에서 내려서 자기가 입고 있던 풀외투를 벗어서 이 나병 환자에게 입혀주고 두 팔로 번쩍 안아서 나귀에 태워요. 그리고 그는 고삐를 잡고 광주의 재중병원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병원 앞에 왔을 때 나귀에 앉은 환자를 이렇게 안아내리는데 그만 이 환자의 지팡이가 땅에 굴러 떨어졌어요.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최흥종 집사라는 분에게 그 지팡이 좀 집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 최흥종 집사가 한참 망설여요. 왜? 그 지팡이에 나 환자의 피고름이 득지득지 묻어있는데 그걸 잡으면 자기도 문둥병에 걸릴 게 분명하니까 몸서리를 친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아니, 이 외국 선교사는 타양말리 이 남의 나라에 와서 저렇게 나 환자를 가슴에 안고 살려주는데 내가 이 지팡이 하나 또 못 집어준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그가 지팡이를 집어줘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포사이드 선교사의 의료사업 뺏으라고 자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봉선리 땅 천평을 기증을 해요. 이 땅이 어떻게 됐냐면 바로 우리나라 나환자 치료소가 있는 여수 애양원이 된 거야. 애양원. 여러분은 그 가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 나는 가봤어. 젊었을 때 가봤는데 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면 그 섬에 문둥 병자들만 사는 마을이 있어. 네, 그 한 바퀴를 이렇게 누가 구경을 시키려는데 다 이렇게 손도 없고 코도 없고 이런 문드러진 이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이 땅을 기증해가지고 이게 생겨났단 말이죠. 그 이 청정 집사님 나중에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학대받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덮어준 이 버림받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됐어.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갔단 말이야. 그리고 또 이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한 여인이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져요. 그때 이 간호사가 이걸 보고는 헐레벌떡 의사를 급하게 불러요.
한 의사가 와가지고 이 피를 토한 여인을 그 입에 음식물이 막혀 있는 걸 보고 입 속에 담긴 피 묻은 음식을 자기 입으로 다 빨아내서 살려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커딩턴이라는 어려 선교사예요. 광주 기도병원에서 어려 선교사로 활동했던 사람. 이 폐결핵 환자 그 입에 있는 음식물을 자기가 다 자기 입으로 빨아냈단 말이에요. 참 살아오면서 보니까 참 이 귀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그래도 그런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이 존재되어 가지 않나. 참 감동적인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너희 세상에 비추어라. 그리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라. 세상의 빛이 뭐냐? 너희 빛은 바로 굿 디즈. 착한 행실이다.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데 무엇으로 비추느냐? 굿 디즈.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는 거야. 빛의 사명이 뭔지 알아? 여러분들, 빛으로 살아난 게 뭐냐면 착한 행실 하라는 거야.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게 빛이란 말이야. 지금 오늘 기독교인들 보고 뭐라고 그래 지금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은 가진 욕을 다 하잖아. 내가 기독교인이라도 막 정말 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입으로 복음 전해봐야 복음이 안 들어가요. 요새 기독교가 계속 이렇게 숫자가 다운돼 간다. 내가 볼 때는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교회 안에 이제 할매, 할배밖에 없어. 요번에도 내가 한국 가서 몇 달 있으면서 보니까 교회의 주축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지 알아? 50대, 50대. 50대에서부터, 그다음부터 60, 70, 80. 예배당에 예배 때 보면 흰머리 소년, 소녀들 밖에 없어. 하얘, 그냥. 뒤에서 보면 하얘. 가끔 검정도 있어, 염색해가지고. 이 충격이란 말이지. 왜 그러냐, 왜. 빛이 안 되니까. 누가 예수 믿으려고 그랬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한 짓만 하는데 맨날 사기치고 뭐 잡혀다는 거 다 장로야, 다 장로. 자살하는 것도 장로고 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야. 영광을.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 보고 아, 저 사람 보면 나도 정말 하나님 믿고 싶다. 저 사람 보면 정말 하나님 믿고 싶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지. 막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러면 야, 네 행동이나 똑바로 해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선행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이 선한 영향력이 무사람에게 일어난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야. 주란 말이야. 주면 어떻게 주시냐?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넘치도록 주겠다.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겠다. 아낌없이 주란 말이야.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실천을 하는데 실천이 처음부터 몸으로 여러분들이 하기 힘들면 구제부터 시작하라. 얼마든 시작을 하다 보면 너희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풍족해지는지 몰라. 나누란 말이야. 나누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구제가 제일 우선이 돼야 돼. 그래서 요새 보니까 뭐 한국에도 그 굉장히 많잖아. 그 저기 뭐야 그 유니세프 같은 것도 있고 월드비전도 있고 맨날 방송 나오대. 월 3만 원이면 한 생명을 살립니다 막 이래요. 모르겠어. 월 3만 원 너희들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난 모르겠어.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형편이 돼가지고 하려면 죽어도 그 형편이 안 오더라고. 안 와요. 뭐냐? 작정을 해보니 내가 이 한 명이라도 내가 꼭 아픔을 같이 나누겠다 딱 작정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할 수 있게 스포트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 내가 인도에 집차 열대 사보내겠다.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마음에 딱 작정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보내도록 이렇게 물질을 쏟아부어 주시는. 쏟아부어 주시는. 그래서 계산하지 마라. 기독교인들은 계산하면 안 돼. 그냥 해야 되면 무조건 해야 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계산하지 말고 일단 내 수중에 도울 힘이 있거든. 도울 힘이 있으면 하란 말이야. 무조건 무조건 해버려. 무조건 그러면 정말 기가 찬 역사들이 일어나요. 정말 나는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체험했어. 너무너무 체험했어.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하고 내가 쉐어하고 싶단 말이야. 하란 말이야. 어떤 기적이 나나 해보란 말이지.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내가 이 이야기 공부하러 와가지고 아주 판자촌 같은 데서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내가 이야기 했잖아. 과일 하나도 못 사먹고. 근데 내가 여기 와서 차를 한 대 옥션장에 가서 샀는데 중고 그때 8,000불인가 줬어요. 근데 그 차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고급 차였어. 너희들이 알란가 모를란가 포텐샤라는 차 있어서 기아에서 나온 거 아는 사람 있나? 손 들어봐. 모르지?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랜저 그런 급이야. 근데 중고를 8,000불에 하나 옥션에서 샀는데 얼마나 좋은지 내 평생 어떻게 그런 차를 타겠어. 그래가지고 거의 막 차 안에서 살았어. 내려오질 않아. 차 안에서 책 보고 막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집은 비록 판자촌 같지만 차 타면 그냥 내가 황제가 된 것 같아. 얼마나 기분이 좋아. 정말 애지중지 애끼는 그런 차인데 이제 내가 방학 때 한국을 한 달 가게 됐는데 그 차를 이제 잘 닦아가지고 이제 그 차고에 이렇게 잘 모셔놓고 이제 갔다 오려고 닦았는데 그날 주일날 맨날 그 내가 그때는 외국인 교회를 다닐 텐데 이 영어니까 내가 주보를 잘 안 보잖아. 보기 싫어가지고 영어니까. 근데 해필 또 그날따라 또 열심히 읽었네. 열심히 딱 읽었는데 딱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피지에서 지금 선교사가 오는데 한 달 동안 차가 필요한데 누가 차 좀 빌려줄 수 있는 사람 교회로 연락하라고 딱 돼 있는 거야. 아 이거 보는 순간 이게 너무 충격이잖아. 그래서 덮어버렸어. 누가 빌려주겠지. 내 차를 어떻게 빌려줘. 내가 애지중지하는데 내가 얼마나 그 차를 애지중지했냐면 저녁에 세워놨더니 고양이가 거기 올라가 있잖아. 따뜻하니까 내가 그 고양이하고 싸우느라고 얼마나 고통을 당한지 몰라. 야 사과도 이 과일도 못 사먹으면서 그 고양이 못 올라오게
냄새 뿌리는 거 팔부리가 두고 사가지고 말이지. 어, 뿌려놓고 차에 못 올라오게. 그 좋은 차를. 긁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아끼는 차를 말이지. 아, 누가 한 달 필요하다고 딱 뜨잖아. 그래가지고, 아, 누가 주겠지 이러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계속 들려오는 소리. 예, 그 차가 네 차냐? 선교사가 온다는데 자꾸 이래. 하도 그 저기 괴로워가지고 그 다음 주에 갖다 줬어요. 길을. 응? 차 깨끗하게 세차해가지고 기름 가득 넣어가지고 나는 1년 있으면서 돈 20%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지도를 못 사가지고 맨날 그냥 길 잃어버려가지고 막 우리 집 차랑 맨날 싸우고 말이지. 그러면서도 지도를 못 사서 20%를 아끼느라고. 근데 또 선교사 나니까 지도책도 한 권 사놓고 기름을 가득 넣어가지고 줬어. 잘 타라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야,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차를 이 애 끼는 걸 줬는데 하나님도 한국 가면 나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 주시겠지. 나도 차가 있어야 되잖아, 한국 가면. 그 추운 겨울에 나가는데 뭐 준비해 주시겠지. 이런데 희한한 일이나 그 다음날 누가 찾았냐면 한국에서 어떤 장로가 뉴질랜드 뭐 몇 달 방문하러 와서 교회를 나가지고는 우리 집을 찾아와 와가지고 이래요. 아, 전도사님 내일 뭐 한국 가신다면서요. 네, 그래. 제가요 한국에 제 차가 소나타, 그때 소나타 처음 나올 때 이 소나타는 차도 굉장히 좋은 차예요. 이 소나타가 있는데 가서 서시라고 이러면서 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저요. 이 차 진짜 애지중지합니다. 우리 교인이 내가 한국 간다고 이것 좀 돈 준다고 빌려달라고 그런 것도 내가 안 빌려주고 우리 아파트에 잘 모셔놨는데 한국 가서 사용하시라고 딱 키를 갖다 주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그때부터 내가 생각해서 아 이제 최소한 한국 가면 소나타 이상은 타겠구나. 그런데 그 뒤로부터 한 번도 내가 차로 고생한 적이 없어. 한국 나가면야 딱 차가 준비돼 있어. 나를 위해서 차가 항상 준비돼 있어. 이런 체험을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한 거야.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나. 신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면 죽어도 순종하란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거든. 순종하란 말이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감같이 흐르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내가 이제 요번에 너네 기수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지만 신구약 하다 보면 신약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는데 이 신약에 이 예수님이 활동했던 이 이스라엘 땅은 3개 도로 나눠져 있어요. 제일 꼭대기가 북쪽이 갈릴리고 그 중간이 사마리아고 밑에가 유대 땅이란 말이지. 그런데 그 이 이 이스라엘 땅에는 요단강이 흘러요. 요단강이. 그래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잖아. 그런데 이 요단강의 물이 어디서 내려오냐면 북쪽에 헬몬산이라고 있어. 갈릴리 위에 헬몬산이라고 있는데 그 헬몬산에서 눈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거쳤어.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그 물이 계속 흘러서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란 말이지. 근데 요단강의 종착지가 어디냐면 사해야, 사해. 사해에서 멈춰버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해는 죽은 바다야, 썩은 바다야. 사해는 물이 고여있지 빠져나가지 않아. 그래서 썩어버리는 거야. 근데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인데 여기 물은 너무너무 깨끗하고 청정해. 너무 맑은 물이야. 헬몬산에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서 요단강으로 흘려보내는 거야. 그래서 항상 맑고 깨끗하고 고기가 차고 넘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거기서 생업을 했단 말이지. 응?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니야. 자, 꼭 같은 물이 흘러나오지만, 받아서 내보내는 갈릴리 호수는 차고 넘쳐. 고기도 넘치고 물도 깨끗하고 다 좋아. 그런데 꼭 같은 물을 받아가지고 딱 품고 있는 사이에는 썩어버려. 이게 귀중한 진리다 이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계속 흘러보내야.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불쌍한 자를 위해서, 내 도움을 필요한 자들에게 계속 베풀면 내 삶은 차고 넘치는, 항상 청정하고 깨끗하고 차고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내 거라고 딱 본 거 있으면 썩어 문드러진단 말이야. 다 죽어버려. 거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 여러분이 잘 들어. 나는 지금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결혼할 때 정말 극빈자로서 돈 150만 원 빌려가지고 간신히 월세방에 시작했으나, 나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았어. 남에게 꼽은 적이 없어. 한 번도 꼽은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차고 넘치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막 서는 거지. 막 서는 거야. 너희들 이 외국에 와가지고 말이지, 지금 이민사에서 돈 100불 하면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해. 100불 가지고 막. 우리는 돈 만불을 진짜 한국에 만원 서듯씩 서는 거야. 줄 때 있으면 만불, 2만불 막 줘요. 이 돈의 구애를 받지 않고 마음껏 우리가 베풀어. 여러분이 이제 네이버에 가서 내 이름을 딱 치면, 다음에도 쳐도 되지만 네이버에 딱 치면, 내가 참 재밌는 거 발견해서 얼마 전에 네이버에 치자마자 딱 뜨는 게 2만불 기탁 이현태 목사님 해가지고 와 참나.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그게 막 그냥 화제가 돼가 돈 2만불이면 별 거냐 여기서.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그게 어마어마한 거야. 우리는 뭐 20만불도 할 수 있는데도 이 교민들 여기 뭐 회관 짓는다고 말이지. 한인회장하고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이거 좀 짓는데 뭐 좀 도와달라고 찾아와서,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우리도 학교가 많이 적자고 어렵고 해서 내가 많이 못 도와준다 그랬더니, 몇 천불 도와주는지 알고 수표를 딱 받아들였더니 기절을 하는 거야. 2만불짜리 하나 줬더니 내가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한인회장하고 다 일어나가지고 절 받으시라고 말이지. 절 받으라고. 그래서 내가 부탁해서 제발 이름 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그냥 쓰라. 무명으로 절대로 우리가 했다 하지 말고 그냥 해라 이랬더니, 그래 바로 그 다음날 신문에 났어. 뭐라고 하는지 내 사진까지 났어. 인터넷에 올려놓고 이렇게 말해. 이현태 목사님께서 교육자이시고 어쩌고 저쩌고 2만불을 흔쾌히 하시고, 그럼 밑에다가 저 이 피에서 다 해가지고 절대로 이현태 목사님께서 밝히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부득이 적으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고 딱 올려놨다. 근데 또 내가 했던 네이버에 봤더니 막 그게 대문짝만하게 또 막 올라가 있어. 내가 이걸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물질에 자유하고 마음껏 이렇게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내가 이제 자꾸 이렇게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거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다. 내 형제들이, 형제가 배고파 있는데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으면 좋겠어.
나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이웃을 위해서 나는 베풀며 살겠다. 하나님 주신 걸로 언제나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겠다. 그게 축복의 거리거든. 어? 너희들이 진짜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건 어디 가서도 못 들어놓어. 너희들 백날 뭐 집 살라고 오늘도 누가 와서 그 이야기 하더라. 회계사가 나한테 와서 그 이야기 했어. 이 나라에서 월급 1년에 연봉 9만 불 받으면 굉장히 많이 받는 거야. 어? 엄청나게 많이 받잖아. 9만 불이 얼마야? 그게 9천만 아니야. 이 나라에서 엄청 많이 받는 거야. 그런데 그 양반이 그래. 1년에 9만 불을 받아도 이 나라에서 집 사는 거는 불가능이래. 하도 집값이 올라가죠. 응? 응? 그래가지고 내가 은근히 자랑했지. 아, 나는 35채 샀는데. 응? 지금 다 팔아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어? 무일푼인데도 그렇게 어? 부어주시더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아, 내가 이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구제를 한다면 그거는 안 돼. 그건 잘못이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제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이야. 갈릴리 바다처럼 채워주신다. 계속 선한 일 하도록 차고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행함을 가져라. 지금부터. 지금부터 어떻게든 행함 있는 삶. 행함 있는 믿음.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도 다 잘못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믿음대로 살기